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E.R. 자, 10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자, 간단하게 해외시장 먼저 체크하고 주요 이슈 간단하게 체크해보죠. 자, 다우존스 마이너스 0.50 하락입니다. 또 상승했다 또 밀려버렸어요. 나스닥 플러스 0.26이긴 합니다만 혼조세입니다. 위로 올라가도 자꾸 밀리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 플러스 0.67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윗골이 단 혼조세. 자, 독일은 좀 밀렸어요. 갭 상승했다 그대로 밀려버렸습니다. 마이너스 0.26% 하락. 자, 그에 비하면 중국 상해가 4.09% 상승입니다. 대만도 플러스 0.55, 홍콩도 항생 플러스 2.32. 자, 니케이도 0.37. 자, 바닥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그래서 전일 우리나라도 소폭이나마 올랐죠, 그죠? 지금 지수가 안 나오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소폭 올라간 걸로 기억하는데, 그죠? 됐고요. 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야간장에서 또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어요. 자,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 마이너스 0.46% 좀 크게 밀렸어요. 자, 외국인 2175계약 매도, 그리고 풋옵션 21% 정도 상승, 콜옵션 한 20% 가까이 하락. 그래서 주가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현재 해외 선물 보면 다우존스도 마이너스 0.09 소폭 하락, 나스닥도 소폭 마이너스 0.17이니까 장 마치고 난 다음에 해외 선물에서도 조금 소폭 밀리고 있으니까 장 개장할 때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시작할 것 같아요, 일단은. 자,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셀트리온 블록딜 아니겠습니까? 8,650억 규모 블록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시행됐습니까? 아니면 시행하겠답니까? 시행해서 아마 상당히 하락했다고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테마세계 잔여 지분은 9.7%로 되고 셀트리온 마이너스 7.26% 하락 출발 예상되어 있습니다. 참, 이거 가지고 깐족 안 되겠습니다. 저는 31만원에서 던져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 이후로 살아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 31만원에서 30만 정도 깨지면 던지라 그랬어요. 저는 그 이후로 살아난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왜 이상한 애들 말만 믿으시고 제 말은 좀 안 믿으십니까? 7.26이에요. 7.26. 아, 셀트리온 삼행지 좋다 그랬으니까 작살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HLB도 좀 그렇네요. 됐습니다. 거기까지 할게요. 블록딜이라는 것은 대규모 거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바로 풀어버리면 너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장 마치고 합니다. 그 정도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국이 급등한 원인은 증시를 안정화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연이어서 저점을 깨면서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10차례나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상당히 중국이 지금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3년 만에 기준금리도 인하하겠다, 인하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상당히 오늘 바이오주 폭풍이 좀 일 것 같네요. 그죠? 갑자기 뜬금없이 바이오 이야기하는 게 채팅방에 뭐 날라온 거 보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온 건데, 중국이 안정화하겠다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오늘도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국이 오른지 여부 체크 잘 하셔야 되겠고, 자, GM, 한국 GM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먹튀 논란.
8,100억을 공적 자금을 투입을 했거든요. 아, 돈 안 주면 우리 빼간대. 아, 시박 진짜. 8,100억 왜 꼬라박는데? 공적 자금 우리 돈 아닙니까? 그게 전형적인 GM의 수법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그래가 빼먹을 만큼 빼먹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망하든 말든 상관없고. 아, 짜증납니다. 자, JSA 남북 병력들이 마음대로 왕래가 가능하다. 10월 28일부터 뉴스 있고요. 자, 문 대통령이 9월 평양 선언했던 선언문들 법제처를 통해서 검토 이후에 국무회의에서 오늘 비준, 24일, 25일 비준 후에 3일 뒤에 공포할 예정이라는데, 자, 두 차례 예전에 남북 정상회담 2000년도에 6.15 공동선언문 그리고 2007년도 14 공동선언문은 국회 동의가 없어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마찬가지로 지금 4월 27일에 했던 판문점 선언도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그런 애들은 다음에 찍어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난 정치 관심 없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정치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다 우리 자식들하고도 우리 생활하고도 다 관련 있는 대변인을 뽑는 겁니다. 제대로 해야죠. 그죠? 자, 게임 관련주 11월 12월 달에 신작 죄송합니다. 신작 발표 예정돼 있으니까 게임 관련주 넷마블, 컴투스, NC소프트, 웹젠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있게 볼 필요 있다는 기사까지 봤습니다. 장 시작했습니다. 와, 셀트리온. 7% 빠져 시작한 바로 25만원대로 밀렸어요. 여기서 양봉 세워야 됩니다. 양봉을 세우면 그나마 낫고요. 밑으로 처지면 상당히 문제 생깁니다. 오늘도 셀트리온 밑으로 손가락 밑으로 꼽는 애들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새 제법 손가락 꼽던데 손가락 아프사 아프까 진짜. 말 들었으면 제 의견을 들었으면 손실입니까? 여기 잠깐 4.5% 올라간다고요? 손실입니까? 모를 것 같아요. 페이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어저께 방송에도 이야기했는데 페이크일 수도 있다고요. 아유, HLB도 빠지네. 시장 마이너스 0.69% 하락입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0.49% 하락 출발. 자, 오늘도 수급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외국인 수급이 빨리 들어와야 돼요. 자, 프로그램 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2억 규모 매도, 코스닥 27억 규모 매도. 자, 베이시스 0.52. 자, 환율 아직까지 뭐 그대로네요. 큰 전광판 볼게요. 자, 건설주 오늘 약간 강세 출발. 자, IT 계속해서 약세 출발. 자,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남북 경협 낙폭 좀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포트폴리오 빨리 체크해야죠, 그러면. 자, 기관 외국인 매도세로 출발했습니다. 선물도 매도. 자, 여기 안 깼으면 좋겠어요. 2000. 오늘 시초가 인근 안 깨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2141. 여기 안 깨야 됩니다. 여긴 여기 정도 안 깨야 돼요.
빠집니다. GS 건설 플러스 출발하고 있고요. 자, 안정되면 가장 먼저 갈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여기만큼 상관없어요. 자, 삼성전자. 자, 외국계 소폭 매도 우위인데, 기관이 외국인이 사주면, 그죠? 외국인이 씌워주면 기관이 받쳐주고, 그런 형국이에요. 자, 여기. 43,000원대 지지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SDI. 자, 20일 깨면 좀 곤란해요. 야. 외국계 매수는 잡히고 있어요. S-Oil. 자, 낙폭 재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전일도 외국계 매수 들어왔고요. HLB. 야, HLB가 좀 문제예요. 지금 셀트리온이 폭탄을 맞았기 때문에 같이 영향권에 있는데 여기 밑에 지지권이 많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죠. 현재 또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 있어요. 셀트리온. 자, 시초가 이후에 양봉 지금 시현하고 있습니다. 24만 8천까지 밀렸었는데, 자, 시초가 안 깨져야 된다는 거잘 기억하십시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셀트리온. 외국계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점 깨지면 곤란해요. 셀트리온 제약. 자, 다 같이 급락 이후에 일단 양봉 모양을 보이는 거는 좋아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관심 없습니다, 이제. 버렸어요. 사랑은 떠난 겁니다. 사랑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워딩, 사랑은 변하는 겁니까? 이동하는 겁니까? 어쨌든, 이제 안 봅니다. 쌈바. HLB도 빨리, 이제 낙폭 많이 하면 상관없어요. 신라젠, 마찬가지고요. 자, 바이오 같이 폭탄 같이 두들 맞았어요, 지금. 나머지 뭐별볼 것도 없습니다. 자, 건설주, 어저께, 선취매 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어저께 선취매 했다 그랬어요. 거의 플러스권 근접하고 있죠. 올라가면 돼요. 오늘 남북 경협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죠? 이런 순환매 기대하고 약간 선취매 했다. IT하고 건설은. SDI가 좀 빠지네요. 자, 60일까지는 버틸 거예요. 어떤 전략? 60일까지 정도 밀려주면 반등 시도 나올 때 양봉 나오면 들어가서 다시 평균 단가 낮출 만큼 만회해 놓는 전략. 소폭 마이너스 내지는 평균 단가 낮추고 난 다음에 플러스로 나오는 전략 쓸 겁니다. SOL도 여기 지키면 문제 없습니다. HLB도 여기 95,000 정도 안 깨면 양호합니다. 만만한 장이 아니에요. 만만한 장은 아닙니다. 기준 없이 하면 끝장나는 장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자, 중요 포인트. 오늘 저점 깨면 안 돼요. 오늘 저점 지지하면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수급이 안 좋아요. 외국인이 안 들어옵니다, 쉽게. 외국인 들어와야 되는데요. 기관은 좀 방어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외국인이 지금 자꾸 팔고 있어요.
풋옵션 13억? 제발 50억 100억으로 좀 늘어나라. 그럼 지수 올라갑니다. 풋옵션 제발 50억 100억으로 좀 늘어나라고. 야, 뭐야, 밑으로 깼어.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지지저항 말씀드렸으니까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십시오. 낮에 요새 제가 바빠요. 제 업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바빠요. 못 쳐다봅니다, 낮에. 치에선서 플러스죠. 일단 중국 10시 반에 개장해서 자 다시 추가 상승한다면 우리도 그 영향 때문에 다시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아직 좀 지켜봅시다. 아직까지 큰 문제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뭐7% 8% 빠진 거 없어요. 그죠? 1, 2%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회의는 돈 빼고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자, 그것도 하나 말씀드렸어요. 미국 국채 같은 데도 들어갈 수 있겠고, 물론 아시면서 하는 이야기겠지만, 금 같은 데도 뭐 이제 저점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국채에 많이 안, 이동 안 했겠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죠? 자, 주가하고, 금하고 반대로 움직여요, 거의. 주가가, 미국 주가가 빡 올라갈 때는 금이 빡 빠졌어요. 주가가 흔들하고 비트 쳐지니까 대체 수단인 금으로 들어오는 거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명확하게. 매도가, GS 건설요. 벌써 파실라고요? 큰 전략은, 여기 1차 저항 예상되고 51,000원 여기서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면 여기 상단까지 간다 55,000원까지 간다가 전략입니다. 나머지 그 안에서 잘 적당히 처리하십시오. 야, 1.3이다. 딴 것도 좀 돌아섰으면 좋겠어요. 시장 거의 1% 육박하게 빠지는데 이 정도면 양호하게 지금 잘 선방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만 조금만 돌았으면 대번 돌았어요. 이해된다. 추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이해이야.
자, 빠르게 회복 시도하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야, 여기를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야, 왜 괴패듯이 폈지? 미국 빠졌고, 나스닥? 이게 위험하거든요. 지금 안정적이지 못해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폭포수처럼 쳐졌죠? 반등을 강하게 한 것까진 좋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가지 못하고 여기까진 괜찮거든요. 그 다음에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음봉이 한요 정도까지로 적당하게 음봉이 나오고 말아야 되는데 밑으로 세게 쳐졌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밑으로 쳐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좀 위험 관리 차원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던지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급등까지는 좋았는데 밑으로 세게 쳐졌어요.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야, 독일도 그렇고 오로지 비빌 언덕은 지금 중국 하나 남았어요. 중국이 반등 급하게 강하게 나와야 됩니다. 외국인 1000억 매도하고 있어요. 자, 기관이 선물로 방어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녹록치 않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들어줘야 돼요. 자, 양대 시장 전부 다 저점, 오늘 저점 깨고 있습니다. 곤란해요, 그러면. 프로그램 매도 320억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한 80억 규모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환율 다시 반등 나오고 있고요. 환율 반등하면 안 돼요. 자, 셀트리온도 저점 못 지키고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총 3위 종목이 작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일단. 야, 덩달아 바이오주 박살나네요. 자, 건설주 강세구요. 자, IT 약세구요. 전부 약세입니다. 강세 하나도 없어요. 건설주 빼고. 자, 여기에 투매 나오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밑으로 깨져버리면 투매 나옵니다. 투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위험을 간파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오를 만큼 올랐던 시총 3위 종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10몇 프로 올랐거든요. 7, 8일 동안. 그러면 엄봉이 떨어지면 주식 생초보 탈출 팁 3라고요. 올선 강하게 깨면 던지라고. 일부 던지고 나중에 다시 사놓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사라는 의견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여기가 깨지면서부터 이제 추세 다 꺾였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이야기도 말씀드렸고, 여기 양봉 하나 서니까 뭐 시로에 맞고 피고
구독자 제법 나갔어요. 다시 다 그만큼 다 채워졌지만 1790명입니다. 나갔던 만큼 다 채워졌어요. 상관없는데 참그 종목 하나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의견이 하루 반대 의견이 그러니까 의견과 반대되는 상황 나온다고 다 던지고 나갔던 분들 아니면 싫어요 눌렀던 분들은 과연 이거 보고 지금 무슨 생각 들까요? 저한테 싫어요 눌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 진정으로 걱정스러운 말씀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 의도로 하는 방송인데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고 안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니까 참 그건 본인의 선택인데 기분이 씁쓸합니다. 7.2% 빠지고 있어요. 7.2%. 아, 시장 밑도 세게 깨집니다. 자, 아직까지는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인데, 우리 포트폴리오 말이죠. 시장이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됩니다. 1% 마이너스입니다. 코스피. 자, 다행입니다. 풋이 23억으로 늘고 있어요. 한 50억씩 늘어라, 제발. 자, 풋옵션 개인 이사면 지수 빠지지 않는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0입니다. 자, 밑으로 쳐진다고 풋 50억씩, 100억씩 늘어나면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잘 지켜보십시오. 선물 외국인 좀 땡기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기관 외국인이 같이 선물 땡겨주고 개인이 아 오늘 지수 아작나는가 보다 하고 선물 3천 계약씩 던지고 하면 반등 나옵니다. 뭐라고요? 선물 개인이 한 3천 계약, 5천 계약 저번 던졌죠, 며칠 전에. 그렇게 나오면 다행입니다. 풋옵션 늘어나고요. 오늘 이게 브러스로 돌아서긴 힘들 것 같아요, 외국인이. 초장부터 지금 22분 지났는데 1100, 1330억 던지고 있습니다. 아. 뭐, 셀피는 카페에서는 매수해라 해라 하든지, 뭐,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요. 저는 제 의견 드렸어요. 어느 생각이 더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1만원에 저는 30만원 정도 깨지면 차익 실현하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차익 실현했으면 쉐끈 중간에 다 피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살아난 적 없어요, 그 중간에. 그렇다고 다른 종목을 사라고 안 합니까, 제가? 다른 종목 사라 했습니다. 다 사라 했어요. 빠지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근데 셀트리는 살아난 적 없어요. 왜? 여기 매도 시그널이 여기서도 살아 안 그랬습니다. 시장 반복된 이야기인데 10월 5일날 양봉이 쓰고 있었거든요. 살수 있어요. 이 개별 종목으로는. 근데 왜 사라고 안 했는지 아십니까? 계속 반복되는데요. 10월 5일이 이날이에요. 시장이 여기 시장이 박살 나가지고 밑으로 처지게 생겼는데 뭘 삽니까? 현금 보유 딱 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샀어요. 연날 딱 샀어요. 양봉 쓰는 날. 그죠? 아 완전 지금 별로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중국 때문에 반등이 나와야 돼요.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여기. 전일 저점, 여기 지켜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거 깨지면, 여기 진짜 마지막이에요, 여기. 이거 깨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자, 개별, 우리 포트폴리오 종목도 능동적으로 세게 밀리고 하면 비중 축소하십시오. 알아서 지지 저항 다 말씀해드렸습니다. 코스닥은 여기 지켜야 되겠네. 여기. 여기는 이평선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아. 지지할 가능성이 있어는 보입니다만 변동성 아주 극심합니다.
건설이 오늘 강세, 남북경에 포함해가지고. 자, 프로그램 매도 500억 규모 코스피, 코스닥 90억 규모입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 상위에는 셀트리온 있네요. 에코프로 있고요. HLB 있고요. 다행이네요. 자, 셀트리온 제약도 보이고, 현대차,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대건설, LG유 플러스, 여성도 보이고요. 자, 순매도 상위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신라젠,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 주로 전기전자에 좀 집중되어 있네요. 그 정도 하면 됐고요. 자, 삼성전자는 43,000원 잘 지지해야 돼요. 야, SDI가 좀 낙폭 있습니다. GS건설도 상승폭 지켜나가지 못하고 다시 쳐졌어요. S-Oil, 자, 여기서 뭐 보합보다 약간 밀렸겠네요. 여기부터 매수했으니까, 그죠? 두 개는 거의 보합, 세 개는 지금 한 2%대 이상 2%에서 2.5% 정도 처지고 있네요. 셀트리온은 여기 쳐지면 23만 4천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여기 저점.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다 빠진다는 게 아니라 몰라요. 24만 5천 여기 깨고 내려가면 23만 4천은 아까 그게 보입니다. 여기 저점.
그거 깨고 내려가면요, 22만 원까지도 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좋다고 이야기한 적한 번도 없어요. 여기서부터 안 좋다 그랬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 여기부터 별로 안 좋다 그랬어요. 아, 쌈밥 세게 빠지네. 브라질에 있는 제니 요새 왜 소식이 없습니까? 러시아에 있는 안나 소식이 없으세요? 시장이 안 좋아서 그냥 좀 쉬고 계십니까? 여기 반드시 지켜야 돼. 여기 더 좋게는 양봉 만들어야 돼. 양봉 아직도 주포가 메릴린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주포는 메릴린치가 맞았거든요. 일단 매도해 있습니다. 얘들 뭐하는 애들이라고요? 초단타 극성이다고 청와대 민원 넣자고 하는 그런 회사예요. 뭐 개별적인 그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뉴스에도 나왔으니까 전 뉴스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 감정 없어요. 0.5%만 플러스 나도 팔아 제끼는 초단타 창구 해서 청와대 청원 넣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 창구인데 매도했습니다. 일단 참고를 하십시오. 근데 우리 피보나치 배우셨죠? 한번 해볼까요? 피보나치 상승폭에 어디까지 조정받으면 괜찮다. 이제 절반도 안 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폭에 절반도 안 왔다고요. 절반도. 24만 원 되면 이제 절반 조정받는 겁니다. 절반 조정받으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적당히 382에서 조정 끝나면 최고 좋은 건데 적당히 조정받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꼭대기 잡은 사람은 얼마나 손실이 큰데 그러니까 끊어내고 고점에서 끊어내고 다시 저점 매수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얼마부터 올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30 몇만 원에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던져야죠. 이런 거다 패스하면 되겠냐고요. 그죠? 그렇게 챙기시라 챙기시라 이야기를 모가지 터지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마음 조금 제 이야기 수용하셨던 분들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신 분도 있고요. 제 주변에 그 사람도 셀트리온 쬐벅 들고 있어요. 매덕 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저도 이제 좀 생각 바꿨습니다. 이야기 통화한 적도 있고요. 셀트리온 주주들이 못 던진답니다. 중장기 투자자들이 왜 개인들 비중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회사 안될것 같아서 못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니가 경영진이냐 그랬어요. 제가 니 회사냐 니 경영진이냐 니가 던지면 그건 아니죠. 그러면 주식이 하나뿐이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틀렸습니까? 아니 이 종목에 꼭 끝까지 들고 가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추세가 좋으면 들고 가도 된다고요. 추세가 이런 상황인 것 같으면 그나마 다행히 이런 상황이면 그나마 이것도 좀 그렇지만 여기 다 두들 맞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꺾이면서 하락 추세 아닙니까? 하락 추세. 이게 꺾이면서부터는 그걸 끝까지 들고 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얼마가 빠졌어요, 얼마가. 겨우 이제 반등 시도 나왔을 때 좋았는데, 여기를 안 깨고 가야 됐다고요, 어떻게? 여기를 지지하면서 올라갔었어야 된다고요. 우상향으로, 어떻게?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면서 올라갔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9담을 바라볼 수 있지. 50만원이든 100만원을 바라볼 수 있지. 그 이전에 32만원에 저항, 또 위에 35만원, 37만원, 9만원, 전부 저항인데, 50만원, 100만원이 언제 간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죠? 깨지고 있는데,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몰라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누구 이야기가 더 신빙성이 있는지, 중장기라고 무조건 끝까지 들고 가라는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우상향하는 추세가 깨지면 던지면서 가야 된다는 사람 말이 맞는 건지,
제가 얘기했어요. 나가 왜 가족이냐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블록킹 나쁜 거예요. 아이고, 꼭 굳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대주주가 던진다는 게안 좋다는 겁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아, 자기 회사 주주가, 그러니까 자기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주주니까. 2대주주라 해놨더라고요. 테마셋. 싱가폴 국부펀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자기 회사가 잘 나가는데 미쳤다고 주식 넘길 겁니까? 들고 있으면 배당도 받고 좋은데, 던지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주주가 블록딜하는 건안 좋은 겁니다, 시장에서. 아, 그건 둘째고, 이거 더 처지고 있습니다. 야, 시장 낙폭이 좀 있어요. 제가 별이님 이야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 얼굴도 못 봤기 때문에, 뭐, 거짓말 할폰 같진 않은데, 셀트리온 대주주시라고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강남의 건물주라고 본인이 이야기하셨는데, 거짓말 할폰 같진 않은데, 셀트리온 대주주 같은 도대체 몇 주를 갖고 계신지 제가 모르겠는데, 돈이 얼마가 왔다 갔다 하는지 한번 추산, 한번,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저 만났을 때쯤에 분명히 계속 별로 안 좋다 이야기 계속 드렸을 겁니다. 32만원이요 하면서 32만원 당장 31만 넘어가야 32만원인데 하면서 비중 축소 이야기 같은 거할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셀트리온 그 이야기 32만원 이야기가 거의 같이 만나게 된 이야기 만나게 된 계기인 것 같은데, 그죠? S대 손절하셨다. 와, 스트레이트로 밀리네. 두 가지 전략 드리겠습니다. 장대응봉이 때문에 3% 빠지고 있기 때문에 손절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전략, 여기 60일 인근 볼린저 밴드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 안정 만약에 찾아지면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는 전략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자, 삼성전자는 43,000원 깨지면 비중 축소해야 됩니다. GS건설, 야. 자, 두 가지 전략 드릴게요.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손절하시든 가요. 손절폭은 별로 안 됩니다. 한1% 정도. 1.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전략은 여기 처졌는데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 구간에서 반등 나올 때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온 전략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S-OIL은 여기 깨지기 전까지 홀딩하겠습니다. 123,000원.
HLB도 95,000원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하겠습니다. 야, 바이오 두들만 지금 같이 다 두들맞네. 자, 외국계 수급 한번 지켜볼게요. 체크해 볼게요. GS건설은 소폭 매수 우위고 계속 매수가 좀 들어와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충분히 만회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GS건설 시장이 저점 깨고 막 하니까 플러스 나고 있던 거뭐 밑으로 밀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죠? 삼성전자도 소폭이나마 외국계 매수 들고 있습니다. SDI는 외국계 매도 좀 있네요. 여기와 여기 단기 박스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 단기 박스권 60일 라인 지지할 가능성 있어요. 여기권은 여기 강력한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밑으로 쳐졌는데 대번 올리지 않습니까? 여기 지지할 가능성이 있어. 야, 근데 많이 빠집니다. 소일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기 돌파하고 여기 단단하게 받쳐놨기 때문에 여기 인근은 지지권이라 생각합니다. HLB 말씀드렸고요. 여기 밑에 받치고 있으니까 그죠? 셀트리온이 좀처럼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점 계속 깨요. 1.36. 풋 35이죠. 좀더 버텨봅시다. 풋 50억, 100억으로 늘어나면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중국 개장되는 9시 반, 아, 10시 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또 지켜보시죠. 사실이다. 막 폭포수처럼 빠지네요. 야. 야, 두 가지 전략 드렸습니다. 분명히 끊고 놓으시든가 아니면 밑에 지지선까지 버텨서 거기에서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포트폴리오상 한 3%? 포트폴리오상 한 3% 정도 손실은 나겠네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저 가야 돼요. 가야 되고요. 지지저항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지지선 이거 깨지면 안 됩니다. 이거 깨지면 안 되고요. 자, 풋옵션 개인이 50억, 100억으로 계속 늘어나는지 여부 그러면 좀 다행이에요.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 매도세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그냥 스트레이트 때려버리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 같이 거래소 코스닥에서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이거 잦아드는지 여부, 그리고 선물 외국인이 좀 축소시키는지 여부, 그리고
환율 자꾸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쳐줘야 되는데 올라가는지 여부. 그리고 중국 나중에 10시 반 개장할 때 위로 잘 올라가는지 여부. 자, 이틀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일, 60일 저항권이기 때문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 잘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10시 반에 중국의 상황에 우리나라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시고요. 해외 선물. 미국이 빠지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0.5. 양대 시장 다0.5 정도로 선물들 빠지는 걸로 나와요. 자, 말씀드렸던 지지저항, 그러니까 지지라인 깨지면 적극적인 행동에 옮기셔야 돼요. 자,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잘 대처하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시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거 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보고 참고하시고요. 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들 무료 방송이니까 구독 누르시고 참고로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지선 깨지면 반드시 축소하시기를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눈 딱, 암 딱, 케이야. I'm back to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